어떤 직업을 갖던 포기해야 되는 것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캡틴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느껴졌는데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이돌이 되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은? 개인 시간이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직업을 갖던 포기해야 되는 것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약간 감수성이 막 폭발할 때가 있어서 혼자 있고 싶은 날이 있긴 한데 지금은 멤버들이 항상 옆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시간도 더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은 꼭 있어야 한다! 있을까요? 강아지? 강아지를 키우는데 포기할 수 없어요. 저 자주자주 볼 거예요. 다방면으로 재능이 뛰어나던데 솔로를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일단 고맙고요. 솔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서 그 부족한 점을 멤버들이 잘 채워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노력을 하고 프로미스 라인도 더 안정적이게 더 우리가 원하는 꿈을 다 이뤘다면 그 이후에는 꿈꿔왔던 연기나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솔로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요.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한다면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으신가요? 여성스러움이 묻어나는 고급스러운 귀엽기도 하고 미안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네요. 캡틴으로서 그 포지션이 무겁진 않으신지요? 무겁게 느껴지죠, 당연히. 근데 처음에는 사실 캡틴이 됐다는 자체만으로도 되게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먹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멤버들이 워낙에 좋은 친구들만 있어서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캡틴으로서 저희 멤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있나요? 우리 모두 진짜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목표를 바라보고 같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커서 초심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거라 믿어요.